세계적인 석학인 영국 캠브리지 의대 당뇨병 대사연구소 소장인 로만 호보르카 교수 초청 강연이 오는 5일과 6일 연속해서 열립니다. 5일에는 일반인, 6일에는 의사, 간호사 등 당뇨병 관련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강을 이어갑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당뇨병을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호평을 받은 최수봉 교수와 로만 호보르카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1부에서 박근용 건양대 의대내과 교수의 당뇨병에서의 고혈압, 최수봉 교수의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와 베타세포 회복, 노현희 건국의대 생화학 교실 교수의 당뇨병 때 관찰되는 대사장애의 생화학적 이해,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CGM과 인슐린 펌프 교육 강의가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로만 호보르카 교수의 영국에서의 인슐린 펌프 국제적 연구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또 홍은실 충주 건국의대 내과 교수의 단아 인슐린 펌프 치료와 기존 치료 강화의 효과 연구 비교, 장동욱 강남의원장의 의사가 체험한 단아 인슐린 펌프 치료, 전은경 충주호 당의원 간호사의 단아 인슐린 펌프 사용법 워크숍 등으로 이어집니다. 제95차 당뇨병 인슐린 펌프 세미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당뇨병 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 등록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무료 공개 강좌에서는 추첨을 통해 인슐린 펌프 무상 1대, 50% 할인권 2대와 혈당 측정기 100대를 증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